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해 우리의 일상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혼란과 걱정이 다시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네, 걱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연말 불필요한 사적 모임을 좀 줄이고 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모두가 함께할 때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82명 발생해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대규모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호원동 임대주택조합은 전체 1,762가구 중 882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연 3,65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 등 21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주시가 도심공원에 경기도 최초로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콘텐츠인 AR 동물원을 개장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12월 첫날부터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면서 경기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날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연천군이 영하 4도, 동두천시 영하 3도, 의정부시 영하 2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월요일에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연 3,65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대부업자 등 21명을 적발해 이 중 5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융통한 대출액은 모두 29억 5,400여만 원으로 피해자는 375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대부업자 A씨는 전통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인들에게 6억 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로 3,650%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자는 영세 건설업자 3명에게 접근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4천여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2,940%에 해당하는 2억 9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연말 연시를 맞아 자금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투기사범 3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5명은 구속됐는데요. 투기사범들은 최근 5년간 고향 창릉지구 주변 일대의 농지를 불법 매입한 후 일반인들에게 되팔아 77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현재 17건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이에 연루된 사람은 128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82명으로 전날보다 673명 증가하며 역대 하루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45명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 65명, 양주 57명, 동두천 27명, 포천 23명, 연천 15명 등입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치료병상 가동률은 83.9%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떨어졌으며 중증 환자 병상은 35개가 남아 87.9%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10곳의 가동률은 76.1%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일상회복 2단계의 전환을 미루고 4주간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영업이나 모임을 제한하는 조치가 없는 만큼 다행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은 미뤄졌습니다. 다시 거리 두기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 어려운 것도 있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도 많잖아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같은 강력한 제한 조치가 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는 걱정이 더 큽니다. 너무 확산세도 있고 좀 일상 회복으로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언제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백신 방역 혜택에 대한 목소리도 엇갈립니다. 차단 효과를 위해 추가 접종자에게 혜택을 더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은 있어요. 아직 2차 접종까지는 확진자가 더 나오고 하니까. 추가 접종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입니다. 제가 또 그 맞으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3차는 뭐 개인 의사에 좀 맡겼으면 좋겠고. 3차까지 또 접종해야 방역 혜택이 이루어진다며 지금도 고생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은데 그럼 또 3차 접종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방침에는 우려가 컸습니다. 통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서 국민들이 알아서 재택치료를 하라. 그럼 과연 그게 방역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방역은 일부 강화됐지만 변이 바이러스도 문제입니다. 국내로 유입될 거라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왔을 경우에는 더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뭐 거리를 완화시켰다고 해가지고 나아지고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강력하게. 전문가들도 늘어나는 확진자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엄격성 지수가 좀 낮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역학조사로 놓치게 된 확진자가 빠르게 지역사회에서 전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충분한 대비를 갖추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을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잡히지 않은 확산세에 변이 바이러스까지 연달아 등장하면서 더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가 도심공원에 경기도 최초로 증강현실 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콘텐츠인 AR 동물원을 개장했습니다. 네, 이렇다 할 민간 동물원이 없는 경기 북부 지역에 가상의 동물원이 개장하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 옥정중앙공원. 휴대폰으로 공원 여기저기를 비추자 호랑이와 악어 등 다양한 동물들이 하나 둘 튀어나옵니다. 경기도 최초로 조성된 증강현실 AR 동물원입니다. GPS를 기반으로 조성된 AR 동물원에는 모두 8종의 동물들이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됐습니다. 방문객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실제 크기의 가상 동물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휴대폰에 있는 GPS 모듈을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오차가 한 5m에서 6m 정도 그 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이 넓은 공원을 기반으로 해서 그 GPS 신호를 최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동물들을 플로팅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AR 동물원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옥정중앙공원 AR 동물원 앱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앱이 설치되면 공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통해 가상의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코끼리를 선택해서 버튼을 누르면 눈앞에 이렇게 커다란 코끼리 두 마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VR, AR 공공서비스 연계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구축됐습니다. 양주시는 민간 동물원 하나 없는 경기 북부에 가상 동물원을 만들어 첨단 기술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 인프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공원을 이용하면서 누구나가 실감나고 안전하게 동물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으며 옥정중앙공원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문화를 발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감동 양주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AR 동물원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게 당분간 회사나 가정 등 공원 밖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GPS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양주시는 앞으로 AR 동물원에 공룡 등 실물 모형을 설치해 온 오프라인이 결합된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오범구 의정부 시의회 의장 등 민주당 출신 의정부 시의원 2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가운데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들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의정부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두 의원의 탈당은 정당을 무시한 개인의 결정으로 민주당 당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또 탈당한 두 의원은 그동안 복당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탈당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범구 의정부 시의회 의장과 김영숙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20개월 넘게 지내다 국민의힘의 입당 권유에 따라 지난달 25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의정부시 호원동에 대규모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단지가 들어섭니다. 의정부시는 호원동 281-21번지 일대에 공동주택 1,762가구를 짓는 내용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원동 임대주택조합은 전체 가구 중 882가구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670가구는 일반 분양, 나머지 210가구는 경기도에 기부 체납할 계획입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오는 2025년 7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통에 추진 중인 교외선 이력역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양주시의 문화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네, 임재근 양주시의회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이력역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계신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이력역은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주는 장소입니다. 2004년 교외선이 중단된 이후 양주시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으로 관리는커녕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만 이력역은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BTX 봄날 뮤직비디오와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의 촬영지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장소입니다. 심지어 BTX의 팬클럽인 아미는 성지 순례지로 이력역을 뽑으며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우리가 원하는 장소로 방문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관광객보다는 해외 관광객 수요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BTX 팬클럽 아미의 관광 수요가 클 것입니다. 이력역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력역을 주목해봐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지금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의원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북 군위의 화본역, 경북 봉화의 양원역, 보령에 위치한 청소역 등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 위치한 화랑대역입니다. 경춘선 숲길 노원 불빛 정원 조성 등을 통해 낮에는 감성적인 사진이 가능한 철길 등을 볼 수 있으며 밤에는 불빛 정원으로 또 다른 감성을 자극하는 장소입니다. 네, 주목해볼 여러 역들 중에 이력역은 이제 역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이 더 있어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력역 또한 주변에 위치한 장욱지 미술관, 장흥 조각공원, 장흥 계곡 등 다양한 장흥 문화 인프라와 시티 투어 등을 통해 연계한다면 앞서 언급한 기차역들보다 더 볼거리가 많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주시의회 임재근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